네, 제가 13년 만에 FNS 가요제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, 13년 만에 왔는데도 그때 계셨던 일본 스태프분들이나 심지어 이 녹화하고 있는 그 공연장조차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 많이 뵐수 있어서 되게 여러모로 되게 뭐라고 할까요? 되게 추억에 젖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. 무엇보다 또 13년 만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뮤지컬 무대 인우회상이랑 정말 일본의 정말 슈퍼 탑 배우분과 함께 공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멤버 재중형과 또 13년 만에 이렇게 무대에 설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되게 약간 꿈만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무대 서는 것만큼 뭔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잘 노래하고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일본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게 무엇보다도 일본 팬분들께 감사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13년 만에 사실 얼굴을 이렇게 비치는 거라 방송에 뭐랄까요? 또 그만큼 저를 지금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까지 죄송스럽게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만큼 그분들조차도 팬분들조차도 오래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 또한 꿈에 그려왔었던 무대니까 그 마음 다 받들어서 정말 이 무대를 소중하게 잘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너무 계속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